그다음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40m인 구형 가스홀더에 도시가스가 7kg pulse per 제곱센치로 저장되어 있다. 이 가스를 압력이 3kg per 제곱센치, 여기에서 A라고 하면 무슨 압력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절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절대 압력을 의미한다. Absolute. 그렇죠? 절대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3kg pulse per 제곱센치로 될 때까지 공급하였을 때 공급된 가스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공급된 가스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온도 변화는 무시하고 대기압은 1atm이라고 한다. 구형 가스 홀더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구형 가스 홀더. 그렇죠?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소비처로, 그죠? 소비처로 가스를 우리가 사용을 해버렸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소비처로 이렇게 가스를 사용을 해버렸다. 소비처로 이렇게 가스를 소비를 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 내부의 압력이 7kg per 제곱센치였습니다. 그죠? 7kg per 제곱센치. 소비하고 난 후에 압력은 3kg per 제곱센치로 압력이 떨어졌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빠져나간 이때에 공급된 가스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된 가스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러니까 보일 샤렐의 법칙에서 말입니다. 그죠? T분의 PV 이꼴은, 그죠? T1, P1, V1, T2, P2, V2. 이 보일 샤렐의 법칙에서 말입니다. 그죠? 온도 변화는 없다. 온도 변화는 없다.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면, P1, V1 이꼴은 P2, V2. 이와 같은 관계식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압력이 서로 다르고, 내용적이 같은 구형 가스 홀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로 압력이 7kg per 제곱센치 절대 압력에서 우리가 오른쪽에는 우리가 표준 상태 하에서 표준 상태 하에서 가스량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kg per 제곱센치 압력일 때 이것을 우리가 표준 상태로 바꾸어서 우리가 최적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상태는 P1, V1, 이꼴은 표준 상태는 P0, V0라고 했습니다. P0, V0. 그죠? P0, V0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압력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7kg per 제곱센치 이렇게 나와 있죠. 7kg per 제곱센치 곱하기. 자, 여기에서 V라고 하면 이 구형 가스 홀더, 요것의 지름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요것의 지름이, 그죠? 구형 가스 홀더, 요것의 지름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4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형 가스 홀더의 내부의 최적은 6분의 1 파이 D의 3승.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V1 값은 6분의 1 파이에다가 곱하기 D가 40이 되니까 40m의 3승.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꼴은 P0는 대기압은 1at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1at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1atm을 뭘로? 1.0332 kg per 제곱센치로 이렇게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V0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압력이 7kg per 제곱센치를 표준 상태로 1kg per 제곱센치 상태로 바꾸었을 때 표준 상태일 때 최적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V01이라고 할까요? 그죠? V01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27034. 227034. 227034.69. 69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kg per 제곱센치. 그죠?
3kg per 제곱센치를 3kg per 제곱센치를 1kg per 제곱센치 상태 하에서 최적은 얼마가 되겠는가?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kg per 제곱센치 이렇게 되겠죠, 그죠? 3kg per 제곱센치 곱하기 6분의 1 파이 d 값이 40m의 3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0332 곱하기 V02라고 하겠습니다. V02. 자, 그러면 V0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요, 그렇죠? 97300.38, 58 세제곱미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방출된 가스량은 결론적으로 방출된 가스량은 V01에서 그죠? V01-V02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답이 나온다. 그죠? 129734. 그죠? 129734.11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요 값을 빼주면은 이 값이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V01에서 V02를 마이너스 시키면 이렇게 해답을 여러분들께서 구해내실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연성 가스 충전용기 보관실의 지붕을 가벼운 불연 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를 적어라. 이것은 가스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보관실, 액화암모니아 충전용기 보관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넷의 보관실, 특정고압가스의 실린더 캐비넷의 보관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